옷은 단순한 패션일까요? 아니면 가치를 제공하는 도구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옷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지 오늘 날씨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그날의 기분과 태도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다면 더 나은 옷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옷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독보적인 브랜드는 옷을 패션 그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비즈니스 워크웨어를 전개하는 브랜드 테아토라입니다. 테아토라의 디자이너 카미데 다이스케는 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부터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트로브까지 오랜 패션 경력을 자랑했는데요. 현재는 분카문화복장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청년 시절 그는 기존 패션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옷이 과연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다소 심도 깊은 질문이었죠. 고민 끝에 그가 찾아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체인데요. 여러분은 호모세덴세를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인류가 들판에 달리며 사냥을 했다면 오랜 시간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을 칭하는 말이죠. 그는 현대인의 모습을 네 가지 개체로 인식해 4를 뜻하는 그리스 숫자 테트라와 바지를 뜻하는 트라우저를 합쳐 현대인들을 위한 워크웨어 테아토라를 설립합니다. 그는 정말 변태적일 정도로 편안함에 집중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저에게 있어 의류 디자인은 팔다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편안함을 위해 반대편에 있는 스트레스에 주목합니다. 소지품을 넣고 앉아도 불편하지 않는 원래 팬츠부터 커프스에 늘어나는 리브 소재를 사용해 타이핑 시 이질감을 줄인 키보드 셔츠까지 디자인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관찰하는데요. 이처럼 테아토라의 모든 제품은 사용자를 고려한 세심한 디테일이 가득합니다. 나사에서 사용되는 아울라스트 소재를 사용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360도 스트레치 기능으로 편안한 활동성을 자랑하는 솔로텍스 소재 를 사용하죠. 그런데 테아토라의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픽토그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는 픽토그램이 정리된 기어 차트를 통해 옷의 특정 기능이나 용도를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여행의 짐을 스마트하게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팩업을 라인의 경우 비행기 모양의 픽토그램이, 귀중품 보안에 초점을 맞춘 시큐리티 라인은 자물쇠 모양의 픽토그램이, 이게 뭐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기능이 픽토그램으로 간단히 설명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닌 똑똑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테아토라는 앞으로도 기능적 진화를 거듭하며 더욱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할 계획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미래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는 재킷을 만들지도. 이상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능적 동반자 테아토라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